스풋을 위한 게임수학. 이번 시간엔 행기준 행렬과 열기준 행렬, 이걸 좀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까요? 이전 시간에 이렇게 행기준 행렬이 있고, 이렇게 열기준 행렬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행기준 행렬에서는 이게 X, Y, Z, 포지션을 나타내는 거고, 행기준에서는 그 반대의 방향으로 X, Y, Z 포지션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기준 행렬이냐 열기준 행렬이냐 이거는 좀 선택적인 거고요. 그래서 뭐 3D 엔진에선 반드시 행기준으로만 해야 된다, 아니면 반드시 열기준으로만 해야 된다, 그런 뭐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그냥 다 엔진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 3D 배울 때는 DirectX를 기준으로 했었고, DirectX는 기준값이 이렇게 행기준이에요. 기본값이. 그리고 OpenGL에서는 보통 열기준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기본값이 그렇다는 거고, 꼭 그렇게 고정된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선택사항이고, 기본값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행기준 행렬이 좀 익숙하긴 한데, OpenGL하고 유니티는 열기준 행렬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쭉이 열기준 행렬로만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했을 때는 행기준 행렬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벡터가 있고 뒤에 매트릭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두 개를 곱해준 거죠. 그리고 이 벡터도 행기준으로 배열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X, Y, Z, 뭐 W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기준으로 벡터가 나열됐죠. 그리고 곱하는 순서도 사실 곱하는 순서가 뭐 벡터와 매트릭스와 매트릭스 간의 곱하기는 순서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벡터하고 매트릭스를 곱한 거랑 매트릭스랑 벡터랑 곱한 거는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즉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곱하는 순서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행기준 행렬에는 이렇게 벡터랑 매트릭스랑 이렇게 곱해서 이런 결과를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유니티는 열기준 행렬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X, Y, Z가 이렇게 포지션 이렇게 열기준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기준 행렬은 벡터하고 매트릭스를 곱할 때 이런 식으로 나열돼요. 당연히 벡터도 이렇게 열기준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X, Y, Z, W 이렇게 나열돼요. 그리고 행렬도 X, Y, Z, 포지션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매트릭스가 앞에 오고 벡터가 뒤에 와서 곱해져요. 그래서 앞서서 행기준 행렬에서는 벡터하고 매트릭스를 곱해서 뭐 결과를 이렇게 도출했었는데, 행기준에서는 아예 열기준에서는 그 반대예요. 매트릭스랑 벡터랑 곱해서 결과를 나타내 주어야 돼요. 그래서 각각 직접 요렇게 곱하고요. 그 곱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요렇게 하니까 말 만드는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직접 곱해 보시면은 그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직접 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X 값은 이렇게 X 값은 0, 2, 1, 1, 0, 0, 2, 1 이렇게 해서 3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가 Y축이죠. Y축의 값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2, 0, 1, 0, 0, 3, 1 해서 1의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Z, 이렇게 Z는 0, 2, 0, 1, 1, 0, 0, 1 해서 0의 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W는 0, 2, 0, 1, 0, 0. 사실 이렇게는 다 어차피 0이라서 이렇게 1만 유효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1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X는 3, Y는 1, Z는 0인 값이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열 기준의 행렬은 매트릭스와 벡터를 곱할 때 매트릭스와 벡터, 그렇게 매트릭스와 벡터의 그 순서가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벡터도 열 기준으로 이렇게 열 기준으로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도 열 기준의 벡터로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럼 아까의 그 행렬을 유니티에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한번 배치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요 블럭 아이콘이 있는 걸 원점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그 자식 노드로 이렇게 독수리를 붙였는데요. 독수리의 위치는 x, 2, y는 1입니다. 요 벡터랑 같은 값을 매겼고요. 그래서 블럭이 뭐 이렇게 움직이면은 블럭이 움직이면은 당연히 요 자식 노드의 최종 위치 값도 당연히 바뀌겠죠. 근데 요 트랜스폼에 나타나고 있는 값은 로컬 값이고요. 그래서 월드 포지션, 그러니까 최종 3D 공간에서의 위치 값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별도의 스크립트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들 움직이면은 독수리에 있는 위치 값이, 독수리에 있는 월드 위치 값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에 붙어 있는 스크립트는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그 트랜스폼에서 포지션을 얻어오고 그 포지션의 X, Y, Z 값을 뽑아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얻어오는 포지션은 이 트랜스폼에 있는 이 오브젝트의 순수 로컬 포지션 값이 아니고 여기 있는 포지션 월드 값, 그러니까 3D 공간에서의 최종 위치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 설명에도 보면은 월드 스페이스의 포지션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아, 로컬 스페이스, 월드 스페이스 이걸 설명을 드려야겠구나. 이거는 다음에 시간을 하나 할애해서 따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박스의 트랜스폼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박스의 위치는 2, 3, 회전은 Z축으로 마이너스 90. 그래서 이 박스의 행렬값은 이 행렬과 같습니다. 지금 이 행렬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박스에 붙어 있는 독수리는 포지션이 21이에요. 21. 요 벡터죠. 요 벡터와 마찬가지 값이고, 이걸 연산을 했을 때 이러한 X는 3, Y는 1인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의 위치도 3, 1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오브젝트들은 유니티의 오브젝트들은 서로 종속관계로 이 하이어키, 그러니까 계층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서로 계층 구조로 있을 때 이 부모 노드를 움직이면은 자식 노드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부모 노드가 회전을 하면은 자식 노드에 있는 위치도 영향을 미치죠. 이런 계층 구조 관계상, 그리고 이런 3D 공간상에서의 그 회전, 이동, 그리고 만약에 스케일도 봐볼게요. 스케일도 보면은 부모 노드가 스케일 해버리면 자식 노드의 위치나 그런 것도 다 반영이 되고 그 결과가 달라져 버리죠. 이런 식으로 3D 공간에서, 그리고 계층 구조 공간에서 이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이런 것들은 다 이런 내부적인 행렬 연산에 의해서 결과가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D 공간을 다룰 때 이런 행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트랜스폼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룰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중 요 회전 부분, 요 회전 부분의 회전 행렬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